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6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파일을 만드셔야 되겠죠. 400에 500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위드와 헤이트를 지정하시고 72 리솔루션으로 나머지는 지시되어 있는 것 그대로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다면 창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해당된 폴더에다가 임시 파일로 1번 문제니까 1이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제 그림 효과 첫 번째 지시부터 따라서 할게요. 1급-1번 파일을 불러왔어요.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불러온 원본 이미지가 작업창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미지를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스펀지라는 거 지정을 하셔야 되죠. 필터 메뉴에서 여기서 아티스틱 하신 다음에 스펀지라는 거를 찾아서 바로 실행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패스를 만들어야 돼요. 위쪽에 구름을 직접 그려야 되는데요. 패스는 왼쪽 툴에서 펜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정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정해 주시고 스타일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빨간 선 그려져 있는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색상은 따로 지시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패스로 만든 구름은 이런 모양이에요. 처음 만들 때 정확한 모양을 똑같이 맞추긴 힘드니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펜툴 아래쪽에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걸로 각각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진행 방향에 있는 이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면은 패스 팔레트로 패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패스가 이렇게 구름이라 저장됐죠? 선택 지금 되어 있는 이 선이 보이는데 이빈 공간 클릭하면 그 선택선은 없어지죠? 이제 구름에 들어갈 이미지 불러올게요. 1급-2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마우스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Shape E와 Layer E 사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Layer E가 Shape 1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 되게 복잡한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이런 형태로 맞춰 놓았어요. 이제 구름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Shape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Bevel and Emboss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2픽셀, 그리고 색상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거 OK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죠. 그럼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1급-3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이 원본 이미지에서 커피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따내야 되거든요. 지시되어 있는 그대로 하려면은 우선 제일 정확하게 빨리 딸수 있는 방법, 펜툴을 활용하면 쉽게 따긴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펜툴 활용하실 때는 위에서 모양이 아닌 영역만 선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펜툴에 보시면은 패스라는 거 가운데 있죠? 세개 중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모양만 따서 그다음에 저희 패스 패널에서 작업하던 그 방법 있죠? 패스는 저장할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 클릭을 이 이미지 나타나는 거 클릭만 하시면 그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그렇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패스가 좀 어려우신 분은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한12 정도 그냥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이 좀 쉽게 되죠? 그런데 패스하고는 틀리게요. 패스는 정확히 해당된 부분만 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영역으로 이런 부분은 퀵 셀렉션 툴로 작업할 때는 조금 불필요한 영역까지 이렇게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시 빼는 작업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다시 추가로 선택하는 그런 작업도 다시 또 필요하다. 이런 게좀퀵 셀렉션 툴은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걸로 이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C로 선택을 했다면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닫아주고 바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아, 그런데 방금 세이프 1이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하니까 레이어 3도 클리핑 마스크가 된 상태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위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경계선에다 위쪽에다 끌어다가 놓으면 옮겨갔죠. 그 다음에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 3은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가 되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을 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로 지시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브와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모양 나온 거 확인해 보시고요.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모양 도구 사용해서 눈송이 모양 만드는 거 있죠? 만들어진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눈송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이처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이컵 위쪽에 나오는 눈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린 후에는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로 바꿔주세요.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하셔야 되겠죠. 위치 조정 완료 후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두 번째 눈송이 같은 모양 찾아주시면 되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또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스타일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다시 지정해줘야 되겠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70으로 지정,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로 바꿔주세요. 자, 바꿨다면 여기에 표시가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안 나타난다면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주시고 이 각도 조절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눈송이도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하실 때 여기 기존 만들어진 쉐이프에 추가로 그냥 하나의 쉐이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이동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펜툴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패스 셀렉션 툴이라고. 이거를 클릭을 여기에서 네,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그 위치를 조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보단요, 여러분들 작업 그냥 돌아가서 다시 이전 작업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패널로 가셔서요, 작업 이전 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 색상이랑 다 각각 따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작업이 돌아간 다음에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기존 작업들 없어지고 다시 새로 쉐이프 3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작업에서부터 다시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파시티 70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방금 쉐이프 2에 지정된 것 레이어 스타일 따로 있고, 쉐이프 3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따로 있고, 색상도 다 따로 있고요. 이게 각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히스토리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잘 해두셔야 돼요. 크기 위치 이제 조절하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이제 문자 효과 입력하시면 되죠. 자, T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호리즌탈 타입 툴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궁서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 60포인트, 그리고 색상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면 임의의 색상 상태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두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가서 이 문자 레이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 주신 다음에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 왼쪽 아래 첫 번째 나오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색상은 가운데 새로 만들어야 되죠? 자, 마름모 아래 클릭을 하셔서 50% 여기에 더블 클릭을 다시 이제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색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는 마지막 나오는 색상 값 입력하시고, OK를 하시면 되죠. 그럼 그라디언트 에디터 OK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색상은 79DFF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거 제대로 보여지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OK 해주시고요.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를 좀 맞춰 놓으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글자가 좀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죠? 이거는 캐릭터 이 패널에서 이거를 오토로 해서 맞춰 주시거나,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좀 조절을 해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치 조절까지 끝내고 더 이상 지시대로 할게 없다면은 이제 임시 파일은 저장해 놓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 주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누른 다음에 해당 이름으로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수험번호 10자리 입력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름 입력을 해주시고, 문제번호 1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포맷은 반드시 처음엔 JPG부터 저장을 해야 되죠. 원본 크기 400에 500으로 JPG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저장이 끝났다면 이제 PST 파일 크기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 누르고, 이번에는 JPG 이름에서 이름만 선택을 하시고, 포맷을 PSD로 다시 바꿔 주시면 그 이름에서 1. 그 PSD라는 파일로 바뀌죠. 그러면 그대로 저장. 그리고 작성한 파일, 자, 한번 저장된 폴더에서 열어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두개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400에 500 크기로 또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창 이렇게 띄워놓고,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각각 100단위로 이렇게 지정해 만들어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E라고 해서 임시로 파일을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다음으로 원본 이미지 1급-4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와서 창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물방울 모양 보고서 위치 좀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치 맞췄다면 지시되어 있는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거 있죠? 선택하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1급-5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 파일 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이 우산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매직 원드 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패스 자신 있다면 그걸 하셔도 되는데요. 이 지금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직 원드 툴 선택하셔도 돼요. 하시면은 이게 지금 색깔이 두 종류 색깔이라 각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선택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퀵 셀렉션 툴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한 18이나 20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생각보다는 좀 쉽게 되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지금 플러스로 선택이 옵션에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추가로 이 부분만 살짝 드래그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고 크기와 위치 지정을 해주세요. 자, 각도를 조금 돌려주시고 크기 조절하셔서 이 눈금에 맞춰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게 1급-5 파일이 연두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중앙에 있는 동그란 이 아이콘 클릭하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세츄레이션이랑 바꿀 수 있죠? 컬러라이즈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는 70 정도로 가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쪽이 돼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값을 90 정도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많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 지금 휴 세츄레이션은 닫아버리시고요. 레이어 펜을 여신 다음에 바로 레이어 2와 휴 세츄레이션 1 사이에서 Alt 클릭 하시면 이 색깔만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1급-6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여기에서 이제 신발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30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엔터 눌러주시고 클릭하시면 신발 아닌 부분만 선택이 되죠. 자, 쉬프트 눌러서 추가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몇번 클릭을 하다 보면 신발 아닌 부분만 모두 선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네, 이제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로 카피, 그 다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역시 이동 툴로 좀 이동하시고 컨트롤 T로 크기,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각도 조절도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완료가 되었다면 FX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우와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세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빗방울 모양, 그 다음에 구름 모양 만들어야 되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이처에 해당된 그림이 있죠. 물방울 모양, 빗방울 모양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나타나야 될 위치 쪽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먼저 없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는 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FX 누른 다음에 2픽셀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서 입력을 해 주시고, OK. 그리고 오파시티를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70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동 툴에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고 완료한 후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신 다음에 구름 모양을 선택을 해 주세요. 구름 모양은 두 종류가 있죠. 자, 두 종류 모양이 똑같다면 어떤 거나 상관이 없어요. 선택은 저희가 지금 하실 거는 클라우드 1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밑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2가 만들어졌죠?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마무리 하시고요. 완료한 다음에 이제 다른 효과 지정해야 되죠? 이제 문자 효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이번엔 세로로 입력해요. 그래서 T를 눌러주신 다음에 보면, 여기 버티컬 타입 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깜빡이는 상태에서 글자 궁서 45 엔터.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자,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시고, 입력하실 때 세로 글자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하고 바로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2픽셀로 지정, 그 다음에 색깔 그대로 지시된 대로 입력하시고 OK, 드롭 섀도우 해주신 다음에 OK 한번 더 해주시면 그러면 지정 완료됐죠. 이제 잘 보시면 글자가 살짝 비 오는 날 이쪽이 불룩하게 되어 있는 게 출력 형태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서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와프 텍스트를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요, PC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이 불룩한데요,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위가 너무 불룩해 보이죠? 밴드를 30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살짝만 불룩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OK를 해주시고 위치 조정 마무리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이 이제 완료가 끝났다면 바로 원본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할 파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없애주시고, 그다음 파이어 그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 기존 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만 2번 바꿔주시고요. 포맷은 반드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해서 PSD 제출용 파일 줄여줘야 되죠? 40에 50으로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역시 이름은 2번으로 바꿔주시고 포맷은 PSD 이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장 완료된 다음에 파일 확인을 해보시면 2번 파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답안 제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